해고염수 투기 반대 경남 지역 대학생 실천단이 18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건강한 해산물을 먹고 싶고 바다를 지키고 싶고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도 걱정된다며 기자회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입된 수산물은 싼 가격으로 끼니를 제공하는 대학교 식당의 재료로 쓰이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학생 실천단은 기자회견 직후 4개 학교의 2,600여 명에게 받은 서명을 경남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